안녕하세요, 비밀이랍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와 밀라노 중간에 있는 만토바 인근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달페스카토레입니다. 1925년에 문을 열어 대를 이어 운영하는 가족 운영의 식당인데, 나디아 셰프님이 74년부터 주방을 맡아 96년부터 미쉐린 3스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비토리오, 에노테카 핑키오리와 함께 가장 이탈리아스러운 3스타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클래식하고 전형적인 이탈리아 음식들, 그리고 현지에서도 손꼽히는 와인 리스트를 보유한 이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od evening, sir. How are Hello. you? Very good. All right. Oh, would you like to take a look at the restaurant before? I would like to show you something. Come on. Okay. Yeah. Here we go. I would like to show you all the rooms of the restaurant. That's the first one in which it's possible to make some aperitif. And so we can move on. I would like to show you something. Yeah. Right here on the left, waiting room, we can say. Mm-hmm. So basically some sofas in which you can just take a seat if you like and enjoy some books. Right here, two huge bookshelves. On the left, all the books dedicated to gastronomy. You can find all the guides, the red guides on top. On this side, we have the corner dedicated to sports. And of course, we are Milan supporters, AC Milan. That's why. Right here, we can go inside the restaurant. So we have, we can say, three different dining room. The first one is that one on your right. That's the central one. And right here in the corner, we have the last one, just another 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Alberto Santini. Welcome. How are you? Very good. This is my third time visiting this restaurant. Yeah. Welcome. I wish a wonderful evening in our restaurant this evening. Thank you. 달페스카토레 와인 리스트입니다. 여기도 와인이 좋은 걸로 널리 알려진 곳 중에 하나죠.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까지 있고 리스트 아주 훌륭합니다. So that's the Anna Maria Clementi by Cade Bosco Winery 2014. One of my favorite Francia Corta. 지금 와인은 프란치아 코르타라고 이탈리아에서 샴페인처럼 만든 스파클링 와인인데, Cade Bosco의 Anna Maria Clementi는 고급 샴페인의 필적한 마술입니다. 재밌는 게 와인이 딴 데는 다 지역별로인데 여기는 이제 빈티지별로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2015, 2014, 2013 이런 식으로 다 재밌는 구성이네요. 일단 좀 묵은 걸 한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이탈리아 와인들 가격들 당연히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여기서 영빈을 먹을 필요는 절대 없겠죠. 2001년 이전으로 가볼게요. 예전 걸로 가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가야 코치 2000유로씩입니다.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여전히 코시두리에 그냥 메르소 이런 거는 400유로 정도에 그래도 먹을 수 있네. 여기는 있는 게 어디야. 너무 좋은 거 찾았다. 또 코시두리네.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코시두리 워낙 많이 가고 말도 안 돼.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가격이 좋은데도 DRC 리시도르가 2500유로 하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두 병을 먹기는 힘들고 한 병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 빠졌었는데 다시 넣어놨네. 아, 그 셰프님 어머니 나디아 산티. Hello. We are so happy to come here. You want to you take a picture together? You want to you take a picture together? Okay. You come from Korea? Yes. And I can see you. Thank you. Thank you. 물건 비시가 나왔는데 용어 같은 거하고 크립이라고 했고 엔초비, 토마토, 포르치니 버섯이 들어갔고 요거는 24개월 숙성된 팔미지안 레지아노 치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호박 크림 수프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요걸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건 지금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얀색은 지금 염소 치즈, 고트 치즈고 포르치니 버섯으로 크림을 만들어서 안에 넣었습니다. 운이 좋은 게 그때 다 빼놨었거든. 있네. 이렇게. 혹시 메소페리엘? 메소페리엘 2007. That's perfec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우리가 핑키오리에서 메소 제네브리에 먹었잖아. 그 위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훨씬 싼 거야. 말도 안 되는 그거보다 훨씬 싸게 있어. 메뉴는 단품도 가능하고 코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150유로짜리 코스, 210유로짜리
그다음에 290유로짜리가 있습니다. 290유로짜리는 조금 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일단 가운데 210유로짜리 코스로 하겠습니다. 지금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달 페스카토레를 설명을 하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슐랭 3스타 중에 하나고 북부 만토박 대충 밀라노 베네치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가장 이탈리아스러운 그리고 가장 클래식한 미슐랭 3스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식들이 화려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좋은 재료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느낌의 음식들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유독 가족 경영의 식당이 많고 3스타 중에서도 그런 곳이 많은데 아내가 요리를 하고 남편이 홀을 맡고 대를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식당이 달페스카토레, 에노테카 핑키오리, 그 다음에 지금은 별이 떨어졌는데 피에몬테 쪽에 알소리소, 거기도 이제 3스타였고 전 세계 여성 3스타 셰프가 대여섯 명밖에 없을 때 3명이 이탈리아였어요. 이런 가족 경영 식당이 많았던 것에 기인을 한다. 개인적으로 달페스카토레,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소개한 적이 있는 다비토리오,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이탈리아스러운 3스타 레스토랑이 아닌가. 약간 모던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항상 좋아하고 늘 오고 싶은 곳입니다. 제가 요번에도 느꼈는데 갈수록 올 때마다 이탈리아 다이닝이 되게 진화를 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나 다비토리오 이런 곳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미쉐린 3스타가 이탈리아 10개 남짓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고는 다 가봤는데 그 중에 유독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당들이 월드베스트 50에 들어가요. 공교롭게도 알바의 피아자 도우모는 제가 겪어본 3스타 중에 가장 별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베네치아 근처에 있는 르칼렌드레라고 있어요. 뭐 20대 때 하여튼 진짜 어린 나이에 3스타 받은 천재 셰프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가볼 정도는 되는데 여기도 올라있죠. 또 하나가 동부해안에 있는 레알레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말 음식이 별로였던 기억이 있어서 이상하게 미쉐린 3스타 중에 월드베스트 50에 올라간 데가 저랑은 안 맞는 느낌이 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클래식한 데들이 되게 맞지 않나요? 월드베스트 50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중에 뭐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 예전에 1등 했던 거기는 저도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2013년도에 월드베스트 리스트에 올라간 트로피가 있는데 옛날에 월드베스트는 진짜 잘하는 좋은 식당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점점 좀 변질이 돼서 지금은 그냥 활발하게 활동하고 글로벌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외부에 활동을 많이 하는 셰프들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진짜 최고의 레스토랑이 받는 거는 아니다. I would like to present you our homemade bread. 오케이. 올리브오일이라고 이태리 식당. 버터면 프렌치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태리 식당을 지금 보면 올리브오일도 안 나와요. 버터 나오는 경우가 진짜 잘 없는데 북부는 프랑스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빵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죠. 토스카나 육성 빵하고 다른 버터 질감 완벽하고 이거는 달페스카토레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인 랍스타 테린입니다. 랍스타로 테린을 만들었고 위에는 5세트라 캐비어가 올라갔고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강을 절였다고 해요. 우리로 이제 초생강이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테린을 굳힌 게 랍스타 소스하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 맛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이 접시는 사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인데 제가 먹어본 차가운 랍스터 요리 좀 확장해서 차가운 전체 요리 중에 정말 손꼽을 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아들은 홀을 맡고 작은아들은 주방을 맡고 아버지가 나와서 인사하고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하고 전형적인 가족 식당. 이게 이태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이번에 온 식당들은 전반적으로 다 또 오고 싶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라지오스트라 이런 데 빼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와인이나 이런 것도 운도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아주 만족스러운 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이제 진짜 자주 오는 단골 같은 경우가 되면 코스 안 먹고 단품 한두 개 시켜 먹고 다 가든 그런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분기에 한 번씩 오게 된다면 굳이 뭐 이 코스 먹을 필요 있겠어요?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계절에 바뀌는 음식 한 두 개 디저트 시키고 와인 뭐 맛있는 거 좀 먹고 이러고 가고 너무 좋죠. 옛날 레이블에 코시두리를 지금 시켰습니다. 메소페리아 코시두리 2007. Thank you. Don't worry.
라벨이 다르잖아. 옛날 거. 자, 생각을 해보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포슈드르 메르소 페리에보다 확실히 맛있다고 이해 있다고 할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 몇 개나 될까? DRC 몽라쉐, 르플레이브 몽라쉐, 라퐁 몽라쉐, 같은 포슈드르의 고르동 샤를마뇨, 도분의 몇 가지, 하모네 몽라쉐, 이거보다 맛있는 화이트가 제 생각에 10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여기서 먹을 수 있어서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May I let you taste, sir? Okay. Can I serve it to you right now? Thank you. Enjoy. 제가 오늘 시킨 건 도맹 코슈드르의 메르소 페리의 코슈드르의 두 번째 와인이죠. 코르종 샤를마뉴 다음에 메르소 페리입니다. 라벨 바뀌기 전에 지금 충분히 숙성된 그런 와인이고,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코슈드르를 먹으려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진짜 DRC 몽라시에 막 빈티지 별로 다 있고 코슈드르 너무 많고 했는데 와인 붐이 일어나고 불과 2년 뒤에 왔을 때 다 빠져 있었어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은 거였는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왔는데 이거를 안 시킬 수가 없는 가격에 올라있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에미리아는 맨날 똑같은 와인만 시킨다, 똑같은 와인만 먹는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모험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선택지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내가 이걸 살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 하는 가격 대비 여기서 얼마에 먹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항상 따지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와인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소매가라는 데는 무조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맛이나 이런 게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에 희소성도 붙겠지만 비싼 와인이 맛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레스토랑에 공급되는 가격은 그것과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데서 예전부터 크게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쭉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와인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판타지 오브 베지터블이라고 하는 메뉴인데 농장을 만들었고 확장하고 있다라고 여기 산티니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든 채소가 지금 여기 농장에서 직접 기른 채소라고 하고 가운데는 마리네이드한 날도미 그리고 하얀 거는 콩으로 만든 소스입니다. 확실히 이제 야채나 이런 거는 직접 기르고 뭐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어필하기 힘든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아, 요리하기 진짜 힘들어. 아, 맛있네. 솔직히 뭐 이런 야채 요리에 큰 기대는 안 하고 먹었는데 간도 명확하게 딱 맞고. It's okay. 아, very good. Thank you.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자, 보시면 아시죠? 저는 이 와인을 갖고 한 번도 소울링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인이 이래요. 이 와인이 지금 맛있는 거는 2007이 뭐 좋은 빈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시음 접기가 된 와인이에요. 2016년 코슈드르를 먹었지만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음 접기는 아니죠. 좀 어려요. 근데 2007년 이거는 시음 접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는 도메인에서 직접 받아서 아마 한 번도 옮기지 않았을 거예요. 12년, 13년의 세월 동안 한 곳에서 가만히 있고 안정화된 와인이 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보스 여기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와인을 가르쳐 주시던 형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라뚜다르장 가서 오리로 만든 푸아그라 아니고 진짜 거위로 만든 푸아그라와 그 오리오리 먹으면서 올빈 브루고뉴 그랑크로 마시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진짜 1년에 한 번 라뚜다르장 가고 1년에 한 번 에노테카 핑키오리 달 페스카토레 오고 그런 삶을 살고 싶네요. 진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스몰링할 필요가 없어요. 몇 가지만 가면 일단 향이 나요. 제가 올해 마시는 화이트 와인 중에 두 번째로 맛있어요. 올해 별별 걸 다 먹었어요. 뭐 도분에도 먹고 DRC 몽라쉐 먹고 있는데 DRC 몽라쉐 2012 지난번 크리스토퍼 꽃당소에서 먹은 그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호슈리 꼬르동 샤를마뉴도 먹고 도분에 반따르도 먹고 뭐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올해 너무 튼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인을 시킨 의식의 흐름을 얘기하면 맨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 와인이 먼저 나오는데 좋은 거 몇 개를 딱 셀렉을 해놨어요. 아, 여기 왔으니까 올빈 좀 먹어보자. 특히 빈티지별로 돼 있으니까 고르기 너무 쉽다. 이렇게 셀렉을 해놓고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빈티지별로 코슈드르 메르소가 있는 거예요. 한 400유로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먹으면 되겠다. 코슈드르 메르소 어디서 400유로에 먹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코슈드르 메르소 6에 뭐 하여튼 그렇게 불리는 프리미어 크루나인의 단일밭 와인이 있어요. 그게 500유로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가격을 보면 대충 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300이면 어떻고 400이면 어때요? 300이어도 못 먹고 500이어도 못 먹고 1000이어도 못 먹는데 단지 100만 원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 비행기 타고 와서 한 병 먹고 가도 남는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먹지 않고 가면 저는 무조건 후회를 한다. 지금 카드 한도가 간당간당 하지만 안 되면 접시 닦고 가야지. 2017년 방문하고 블로그에 썼던 건데 이 레스토랑은 무려 1925년에 문을 열었어요. 대를 이어가는 곳이고 근데 그냥 동네 작은 식당이었는데 이 가문에 나디아라는 여성이 들어옵니다. 아까 본 그 할아버지가 창업자의 증손자예요. 밀라노 대학에서 둘이 눈이 맞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들어와서 이게 원래 만토바 공국이 되게 부유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음식들을 발전시켰고 아까 그 할머니가 74년부터 주방을 맡아서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계시죠? 달펜스가 툴에는 96년에 미셸 3스타를 받았고 나디아는 3스타를 받은 첫 이탈리아 여성 셰프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면 에노테카 핑키오리도 여성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디아는 또 다른 여성 3스타 셰프인 엔소피 픽에도 많은 영감을 줬다고 알려져 있고 2013년도에는 월드 베스트 50에서 베스트 여성 셰프상을 수상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성 셰프 얼마 없는데 3스타면 당연히 받아야지. 몇 년 전 기준으로 여성 3스타 셰프가 전 세계에 5명이 있었는데 저는 클레어 스미스 말고는 다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런던도 언젠가는 가겠죠. 어쨌든 여기는 96년부터 26년간 미쉐린 3스타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에노테카 핑키오리 다음으로 3스타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여기 왔을 때 진짜 백수 시절 회사 그만두고 막 왔을 때 어땠냐면 아니 DRC 문화재가 빈티지블로 다 있었어요. 코시드로 매서 너무 많았고 그때 메르소 페리에 먹었습니다. DRC 목라샤 먹을 돈이 없어서 1000유로였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제가 코시드르 메르소 페리에 먹고 가야 소리틸든 2001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7년도에는 뭘 먹었냐 DRC 목라샤 다 빠졌어요. 코시드르도 다 빠졌어요.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시드르 메르소 페리에 2008년을 먹었다고 돼 있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눈물을 먹고 시켰다라고 하면서 옆에 써놓은 게 있어요. 300유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옆에 써놨네. 와이셔츠에 검색하면 최저가가 진짜 쌌네요. 진짜 1200유로. 지금 레스토랑에서 1200유로에 이거 보이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그때 솔데라를 먹었어요. 솔데라 리제르바. 제가 꼽는 최고의 이탈리아 와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시카야도 먹었네요. 2017년만 해도 진짜 이런 와인 먹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와 불과 5년 전인데 세상에나 이번 여정에 이 정도 와인은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날 3스타를 저희가 가는데 밀라노에 최근에 미션 3스타 받은 곳인데 와인리스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와인들이 되게 좋고 이탈리아 와인 진짜 많지만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눈에 띌 뿐이에요.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결국에 결론이 시골에 가야 와인이 남아있다. 솔직히 음식이 늘어져도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진짜 와 마실 때마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네. 이번 요리는 생선 요리가 나왔는데 메뉴판에는 스냅퍼라고 써있었는데 설명은 농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든에서 직접 키운 야채라고 하네요. 딱 봐도 촉촉하게 일단 잘 익힌 게 눈에 보입니다. 소렌토 레몬 소스라고 하는데 레몬의 향이 지금 훌륭하네. 농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미가 아닌가 싶고요. 메뉴판에 나온 설명이 맞지 않나 싶고 잘 익혔네. 레몬소스 레몬향이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최상의 생선 조리는 아니다. 아, 드시고요. 당근 별로 제가 좀 사실 에너테카 핑키오리도 마찬가지인데 음식이 자꾸 머릿 속에 약간 뒤로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먹을 때 약간 무장해제는 느낌. 와인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먹어라. 저도 보면 지금 여기만 이렇게 딱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와인의 향이 맛만큼 어떻게 보면 맛보다 더 중요한 건데 여기저기를 먹다 보면 음식의 이물질 그런 게 남아서 향에 방해를 해서 한쪽으로만 먹고 향은 반대쪽으로 맡으면 그런 걸 조금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좋은 와인 테이스트 할 때 필요하다. 이왕이면 한쪽으로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제 이탈리아에서 진짜 인상 깊은 다이닝
꼽아보자면 남쪽에는 소레토에 있는 미셸이투사 토레델사라치노 에노테카 핀키오리 동부해안의 올리아시 북부에 있는 빌라크레스피 달페스카 토레 다비토리오 솔직히 이거 여섯 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은 이탈리아의 다이닝입니다 지금은 약간 몸이 안 좋으신 느낌이 좀 있는데 2년 전에도 인사하러 마지막에 나오셨는데 앞치마에 음식이 다 묻어갖고 나오셨어요 진짜 3스타 괜히 받는 게 아니다 74년에 요리 시작하고 96년인가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셰프들 너무 빨리 별을 원하고 1스타 되면 너무 빨리 2스타를 원하고 2스타 되면 너무 빨리 3스타를 원한다 전설적인 셰프들도 별 하나 더 받는데 10년 20년 걸린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Now let's continue with a really traditional recipe. 이거는 여기 이제 또 시그니처 같은 토르텔리 파스타인데 호박이 들어갔고 아마레띠가 안에 들어간 그런 토르텔리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24개월 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로 마무리했어요. 되게 단순한 요리인데 달페스카토르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리 아닌가. 단순하지만 최고의 재료로 이탈리아 전통 음식을 표현을 하겠다. 여기 다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디저트입니다. 아마레띠. 약간 단맛이 나잖아 진짜 속이 너무 단순한데 맛의 밸런스가 딱 잡혀있어서 아 정말 완벽한 노르텔리 완벽한 파스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 예전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지 않은데 뭐 와인에 힘낼 수도 있고 저도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우 맛의 여운이 아직도 남네 향에 취해서 와인을 너무 안 먹었어요 입에 넣기가 너무 아까웠어 부디 내년에도 마실 수 있기를 라비올리가 나오겠네요 보니까 방금 나온 또르텔리는 원래 코스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시그니처 디시 같은 거니까 모든 테이블에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닌가 저도 예전에 항상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라비올리입니다 라비올리인데 속은 쪽 지방에 소고기로 채웠고 포르치니 버섯도 들어갔고 위에는 가을 블랙 트러플을 올렸습니다 작은 라비올리죠 라비올리는 소고기가 들었고 지금 시기에 제철인 생포르치니로 향을 내고 트러플로 포인트를 주고 참 단순한데 아 밸런스가 너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레스토랑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맛이다 좀 신기한 게 적양파 소스하고 포르치니가 너무 잘 어울리네 나 이런 건 또 처음 느껴보는데 You're from Modena? Yes, Modena. The city is Carpi, so it's 20 kilometers away from Modena. I have been there. Osteria Francescana? Yes, I never been there, but I would like to go. Yeah, yeah. 우리나라 다이닝은 10년 정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현지에 와서 보면 이들은 이게 정말 직업이고 프로페셔널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같아요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뭐가 맛있는지 알아야 하죠 서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본인이 그런 서비스를 받아봐야 남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질 않았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결국은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좋은 서비스를 받아봐야 된다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딸아이가 만으로 3살 좀 넘었을 때 프랑스 여행을 와서 레스토랑들을 간 적이 있어요 파리 샹젤리제에 있는 뭐 지금은 없어진 원스타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는데 비는 접시가 나올 때 접시에 꽃을 딱 놔서 애 앞에 놔주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좀 지루해하니까 서버가 얘를 데리고 주방도 데리고 갔다고 놀아주더라고 같이 미셸린스타 레스토랑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물론 일본 가도 잘 없어요 서비스가 우리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지만 뭔가 그런 프렌들리하고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무조건 정중하고 뭔가 격식에 있는 서비스 뭐 이런 거라기보다 여기는 너무 그게 문화가 되고 생활화가 됐고 거기서 우러나는 뭔가가 있다 메인 고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라고 상상되시나요? 소고기는 아닙니다
이 고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 고기는 밤비입니다. 밤비. 동심 파괴하는 사슴고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소고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맛이 사실 그렇게 개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냄새가 난다거나 뭐 맛이 개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 여기서는 수플레다. 당연히 수플레다. 오렌지 수플레? 오렌지 수플레. 예. Perfect. Thank you. 치즈가 몇 가지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고스트치즈, 염소치즈인데 숙성이 전혀 안 된 거, 그 다음에는 두 달 숙성된 염소치즈, 그 다음에 24개월 숙성된 크레미지아노 웨지아노 치즈, 그리고 6개월 숙성된 블루치즈인 고르곤졸라, 이렇게 치즈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레스토랑에서 치즈다 하면 원래 치즈 카트에 나와서 골라먹고 또 이런 재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프랑스가 아니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치즈 카트까지 나와서 치즈를 먹는 데는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여기도 미리 다 골라져서 나왔어요. 블루치즈는 그 자체로 맛이 좀 세니까 이런 콤포트랑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제가 수플레를 시켜서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먹을 수 있게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푸티프로 같은 작은 스낵이 먼저 나왔습니다. 까놀리, 그 다음에 젤리 같은 빠떼드 프리, 그 다음에 뭐 작은 타르트 같은 거 하고, 만토바 지역의 전통 디저트라는 초콜릿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몽 캔디, 이렇게 나왔습니다. 까놀리는 시칠리아의 전통 디저트죠. 자, 가베를 떼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디저트 오렌지 수플레가 나왔습니다. 자, 연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패션 오렌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플레 좋아해서 많이 먹어봤지만 베스트 수플레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지만 정말 매년 오고 싶은 레스토랑 중 하나로 이탈리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달 페스카토레입니다.